지난번에 오후 5시가 넘어서 왔더니 홀 마감 시간이 지났다고 저기 보이는 2층에 올라가서 마셔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점심을 먹고 난 후 다시 가봅니다. 헐, 줄을 서시오. 2층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참말로 이렇게 줄 서 보기도 오랜만입니다. 꼭 천국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줄을 서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 계단이 그곳을 오르기 위한 계단입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잠시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이건 진짜 반칙이라니. 혹시나 땡기는 게 있으면 딱 찍어. 커피의 종류가 다양하군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크루아상이니뭐 이렇게 케이크 조각 시킬 거니까 크루아상, 커피, 아이스크림, 디저트. 메뉴판 공부를 열심히 한 후 커피와 크로아상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맨 아래쪽 책자는 바샤커피 히스토리북인 것 같은데 난 관심이 없기에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커피 종류를 대략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리진, 블렌디드 커피, 파인 플레이블 커피 등으로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을 해놓았네요. 앞에 계신 지인은 아즈텍 나이트 커피를, 저는 뉴욕시티라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전제 커피가 담겨져 나오는데요. 대략 두 잔 반에서 세 잔 정도는 되는 양입니다. 설명을 보내드릴게요. 네. 커피크림이고요. 네, 커피랑 같이 섞어서는 집에 만들처럼 네, 감사합니다. 오, 아즈테. 뉴욕이요. 아즈테. 뉴욕이요. 커피인데. 설탕. 만삭. 어, 조각 케이크에 금 붙여놨네. 아저씨 드시오. 아저씨 드시오. 어, 옆에서 터키가 또 뭐 영어로도 하고. 아, 이거. 벌써 호텔이 밥먹는거 재밌게 주나? 그것도 옛날 그런 스타일 같아. 네, 이 정도 하는데 16,000이면 커피 사도 생각 안 해. 한 번에 먹으면 안 해. 아, 이걸 갖다 깊이 크림 올려라. 라떼가 아, 오, 이거 쫙 퍼진다. 오, 쫙 퍼진다, 쫙 퍼진다. 오. 신기하긴 하네. 아, 저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생각이 조금 심하게 나니까. 커피는 달콤한 거랑 같이 먹긴 해야 되겠다. 어, 좋다. 충분히 안 마셔. 내는 거 계속 쳐다보지. 거기가 내는 거 쳐다보더라고. 유튜브에서 내는 거 봤나?
우리 엉클 찰리? 제팬 잘한다. 티셔츠 만들고 무색이나 쓰고 티셔츠야. 큰 작품 백맨이라는 스페셜 접근했다. 와, 진짜 돈받고 팔고 어쩌고 좀 친구들 그러면 뭘 돈받고 팔고 해라 쉽게 주지 바로 댓글 달아야 돼. 넌 잘 썼네. 한번 써보고 버리고. 우리 처음에 끝까지 남겨 버리면 딱히 미쳐할까 봐. 잘 됐구나. 근데 티슈를 좀 조금 잔잔하면 좀 닦고 싶은데, 그죠? 끌어 올랐기는 좀 미안하네. 확실히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체질이야. 뉴욕 확실히 세게 썰고 막 잠이 벌떡 깨겠어요. 이간에 마치면 졸리다가 벌떡 깨겠다. 뉴욕 뉴욕. 확실히 여기 오니까 달콤한 걸 좀 시키셔야 돼. 이거만 한 두 주전을 마시려면 힘들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요? 나도 세게 써도 그걸 안 사니까. 확실히 뉴욕이야, 뉴욕. 뉴욕. 색깔이 뉴욕보다 약한 것 같은데? 순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맵다고 돼 있던데? 맵진 않은 것 같은데? 어찌를 맵고 어찌를 이렇게 돼 있던데? 아, 색깔이 훨씬 낫네. 색깔이 진하다. 되게 검정? 약간의 브라운 쪽인데, 이거? 색깔 틀리게 되게 자주 봤다. 꽃 틀리고. 아저테 얘가 더 열한데요? 또 다른 맛이 나긴 나네. 어쨌든 뭐 블랙에도 커피는 거 산미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보니까 산미가 조금 있네. 이게 딱 뉴욕 스타일이야. 말 그대로 그 한 잔 먹으면 자든 자든 졸리든 잡고 그냥 확 깰 것 같은. 뉴욕보다 아저씨가 나은데? 아 그래요? 쓰긴 쓰네. 아우 무섭네. 호기심에 한번 뭐 먹고 싶어서 오고 싶어 생각 안 들어? 여자들을 좋아하겠어.
그렇지. 예쁘고 아기자기하니까 얘들이 좋아할만 하겠지. 오늘도 새롭고 재미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접시와 컵의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고요. 커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지라 그냥 분위기만 마시고 갑니다. 재미없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